안녕하십니까. 러닝투어리스트 이혜승입니다. 오늘 저는 그 전철 1호선 두봉산역 앞에 그 있는 그 서울청파원에 나와 있습니다. 여러분 혹시 그 10년 전에 그 김태희하고 이병헌이 출연한 그 첩보영화, 첩보드라마 아이리스라고 보신 적 있습니까? 그 아이리스는 그 벚꽃을 의미하고요. 여기 그 서울청파원은 그 벚꽃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. 뭐 제가 오늘 뭐 벚꽃을 구경하러 이곳에 온 것은 아니고요. 여기 서울청파원에서 출발해서 중랑천 상태길을 러닝을 하고 그리고 군자교 옆에 있는 장안평역까지 한 10일에서 한 12km 정도 되거든요. 그 길을 그 러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랑천 옆에 그 산책길은 많이 개발이 돼 있어서 그 잘 돼 있는 그 체육공원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즐겁게 러닝하고 그 주변에 그 체육공원도 감상하면서 러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
입주하루 전날인 그 8월 6일 저는 그 1호선 도봉산역 앞에 있는 서울 창포원에서 출발해서 5호선 그 장안평역까지 그 중랑천 수변길을 통해서 러닝을 했고요. 그날 날씨는 굉장히 덥고 습했습니다. 뭐 더더구나 뭐 중간중간에 이제 비까지 내려서 굉장히 그 습한 날씨였었고요. 그렇지만 뭐 어차피 뭐 집에 있어도 뭐 땀이 흘리는데 나가서 운동하면서 땀이 흘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중랑천을 찾아서 러닝을 했었고요. 한 5km 정도 뛰고 나니까 아우 너무 이제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중랑천 옆에 있는 그 체육 근린공원에 있는 쉼터에서 지금 음료수도 사 먹으면서 지금 걷거나 힘들면 걷고 또 뭐 괜찮으면 뛰고 그러면서 이제 목적지까지 완주를 했고요. 이 중랑천은 그 강북 동부권 생활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그 국가 하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전체 길이가 한 34.6km 정도 되고요. 그 서울에만 그 한 21km 정도 되거든요.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러닝하거나 아니면 좀 걸었던 그런 길이 한 17km 정도 되니까 좀 많이 걷거나 오늘 뛴 그런 코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그 저 어렸을 때부터 그 도봉구, 그 성북구 그리고 그 노원구에서 산 경험이 있어서 그 중랑천이라든가 아니면 중랑천 옆에 있는 그 동부간선도로를 많이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다. 그 예전에는 그 중랑천이 그 죽음의 하천이라고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된 그런 하천이었었는데 2000년도 이후에는 많이 정화시설하고 공원화를 해서 현재는 매우 쾌적한 그런 수변공원이고요. 특히 이제 앞으로 그 중랑천 옆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해서 그 수변공원화를 더 개발을 한다고 하니 그 앞으로 34년 이제 12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또 중랑천이 또 멋진 공원으로 바뀔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. 그때 다시 한번 방문해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